그런 느낌 아세요? 구두나 운동화 아니 따뜻한 느낌. 그렇게 하루 종일 신고 있던 신발을 벗을 때 맞이하는 살짝은 속 시원한 기분. 이거 이제 곧 내일이 온다는 느낌 아닐까요? 이 시간 여러분은 내일을 누구와 맞이하고 계신가요? 아직도 깨어 내일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여기는 속보이는 라디오 여우사이입니다. 여러분 첫 곡까지 다 밖에서 틀어. 첫 곡까지요? 어, 시간은 저거야. 저도 59분 36초. 20초 전. 잘 안 민다. 가까운. 오프닝만 잘 넘기면 네, 오프닝 잘 넘기면. 반 넘긴 거야, 반. 넘기고. 잠시 후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재야? 새벽에 혼자 밥을 먹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페인팅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밥. 아니 이거 안 되겠는데? LED 준비! 켜주세요. 이거 심각한데 이거. 안 되겠어. 석션 준비! 제 아들이 왜 이 지경이 된 겁니까? 네? 그게 말이죠.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환자분이 자꾸 밥을 취하는데 바로 사랑이 밥입니다. 네? 사랑이라고요? 사랑! 그거 많이 하면 배만 고프죠? 뭐? 당신이 사랑을 알아? 당신이 우주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쳐봤냐고! 빠졌어? 오. 내가 너의 내 말을 신청해. 감성 조사 한번 받을게. 자, 네. 자. 여기는 감성 진료소 여우사이에 오셨습니다. 저는 닥터 유고요. 저는 닥터 정입니다. 음악 나눠 듣고 사는 얘기 이렇게 쫙 다 같이 나눠 들으면서 서로 뭔가 정서적으로 끈으로 연대감을 확 느낄 수 있는 어떤 우린 진짜 라디오네. 난 라디오 진짜 사랑해. 무엇인가 저물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라디오 프로그램이 진짜 예전 같진 않아요. 듣는 수도 이제 너무 제한적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고민들이 좀 담겨져 있다가 라디오 채널도 있고 TV 채널도 있는데 양쪽 다 이렇게 부합할 수 있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그거 틀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틀을 잡아야 된다면 그런 게 되겠지. 라디오를 살려라. 그러면 설득력이 있는 거지. 근데 알을 봤더니 너무 가난해, 너무 난치나 무식해, 늙었어, 풍물이야, 막 이제 이런 것들이 막 비춰지는 거지. 섭외도 안 돼, 제작비 없어, 뭐만 하려고 해도 안 돼. 이런 형태가 되는 거지.
특이한 뭐가 있냐면 결국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 솔직한 사람, 보고 싶어하는 사람일까? 리얼인 거야. 사실 나는 라디오나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후보가 사실 너만큼 너무 많았다. 내가 정말 영광인 줄 알아라. 며칠 쓰는 소리를 하고 싶었고 윤세형 정말 오랜만에 라디오 하고 싶었다. 그런 거 없고 찍던지. 사실 TV에는 TV에 있는 아이템 중에 라디오에서 넘어온 코너나 아이템들이 이미 있어. 많다는 거. 근데 그걸 TV화 해버리면 이건 이미 있는 프로그램을 그냥 다시 또 하는 느낌. 일단 거기 메인 작가님한테 맞춤법 같은 거나 좀 배우고 있어. 아 빨리 와 형. 나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숨막혀. 알았어 빨리 갈게. 올 때 튀김 좀 사와 형. 튀김? 알았어. 알았어 형. 나가 있을게요. 여기 좀 숨막히니까. 병재야. 병재야. 혼자 생각을 하는 건데 일단 병재를 뽑아야겠다. 유병재를. 그러니까 에세이 있잖아요. 에세이를 병재를 막 직접 하는 거예요. 직접 쓰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챙겨도 잘 챙겨. 요즘 혹시 그거 들어가. 병재 왔네요, 병재. 다 기다리고 있었어, 병재야. 다 기다리고 있었어. 여기 메인 작가님, 김성훈 작가님이고 여기 윤성현 PD 다 기다리고 있었어. 괜찮아, 괜찮아. 다들 뭐 한 30분밖에 안 기다렸는데 뭐. 희열인도 아직 안 왔어. 이렇게 보니까 되게 묘하다, 어색하다. 한 번씩 인사를 하자 일단. 네. 인사를 하고 하자. 우리 메인 작가는 김성훈 작가. 네, 안녕하세요. 김성훈입니다. 네, KBS 개국과 함께. 라디오 개국과 함께. 저랑은 음악도시, 올댓뮤직, 라디오 천국 세 프로 같이 하셨던 작가분. 임남경 작가님. 저는 임남경 작가입니다. 병 있어요? 아니요, 병. 이렇게. 네. 나 되게 어리게 사실 뵀는데 나이? 안돼 <아니, 웃음> 교포예요? 교포예요? 아니요 말씀을 잘 못하셔가지고 인터넷 각종 커뮤니티에 있는 모든 걸 다 뒤지는 사람. 아 약간 덕후구나. 그 못한데 예? 취미가 인터넷이라서. 아 서퍼? 아 서퍼? 서퍼구나. 저 작가는... 답답해. 내가 어떡하지? 나 협심증 올 것 같아. 아, 미안해요, 진짜로. 세 번째 작가. 네, 이지은 작가. 안녕하세요, 이지은. 뭘... 뭘... 뭘 좀 똑바로 해! 자, 막내, 우리 막내 작가, 네. 유병재 작가님. 안녕하세요. 아, 감독님 아니시죠? 열심히. 나기 역시 막내야. 네. 조연출, 홍아람 PD. 혹시 건강검진 받다 오셨어요, 지금? 한방병원에 가서 잘못 가는 중이에요. 조현 PD고요. 전에 희열이 형이랑 유열의 라디오 천국 같이 했었고 이번에 형준 씨랑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그렇죠, 뭐. 보고 싶어서 다들 아마 자기들 뭐 출세자고 다 하나씩 있고 싶어 하니까 그죠? 저도 그럴 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또 프리선언 해야 되고 하니까. 오케이. 고마워하게 될 거예요 저한테. 큰 틀을 짜요. 일단 큰 틀의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제목이야. 라디오 프로그램명. 이 밤의 유형. 유형. 나 대지니까? 아 사태.
시간이 바뀌는 거 있잖아요. 그때 말씀하신 게 날짜가 바뀌는 게 시간이 바뀌는 라디오. 그래서 줄여서 소름 돋았어. 와. 너 어제 시바라프. 나는 그 생각하는 제목이 있긴 해. 뭐? 그것도 약자인데 여기서 우리의 사랑을 이야기하자. 여우 사이. 뭐라고? 여우 사이. 여우 사이. 그 옛날에 있었지 않았어? 있었어요. 근데 또 갖다 쓰자고? 양아치야? 여우 사이 아 왜 그래? 아니 라디오 한다 그러던데? 라디오? 응. 아니 그 방송 4대 천왕이? 코너가 10년 전 보여주시면 돼요. 근데 뭐 끝멘트를 정해달라 해서 그거 오프닝 끝멘트를 CCP는 저희 작동이 되는 거죠? 네, 작동 다. 그러면은 지금 꽁트 형식으로 오프닝을 할 거잖아요. 퀴즈랑 효과음 있고 이제 오프닝하고 광고 들은 다음에 첫 번째 코너가 지금 어디서 뭘 하면 듣고 있나요? 이거 노래 한 곡 정도 듣고 가면서 한 두 꼭지 정도 이렇게 일단 열어놨고 일단 신앙송 가을엔 시를 쓰겠어요 요거까지만 넣어놨어요. 근데 형 씨가 문학평론가 유명세로 들어갔네. 그래서 입으로 넘어가서 크게 달라진 게 이제 경제 씨 드라마 원고를 보니까 이게 감동적인 거야? 웃음기는 하나도 없었다 진짜. 어제 썼는데 딱 몇 번 울었거든요. 3부는 완전 진짜 좀 고전적인 심야 라디오. 아 이제부터? 네. 이제서 진짜 이제부터 여우사이구나. 진짜 여우사이 하는 거지. 따뜻한 소통 편안하게 하는 거지. 편안하게 여기는 코드도 안 치고 편안하게 가다가 성돌이는 목 상태가 내가 들어봤는데 많이 안 좋아가지고 일단 10시 넘어서 올 거야. 지금 주사를 맞고 있으니까 계속 6개를 연달아 5병을 맞아야 돼. 슬픈 표정 지을 때 하나도 없대. 완전 정극이래. 제대로 연기를 하고 그 다음에 투모로가 나가. 그 다음 후토크가 뭐냐면 지금 레이디오를 켜봐요. 이 세상 모두 아름다운 노래가 그래요. 내 사랑 대신 말해줄 거니 다른 것을 안아요. 일분이 아쉬웠었던 그대와 내가 함께 했던 의식을 잃고 페인팅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AED 준비! 안 되겠어. 석션 준비! 선생님, 제 아들이 왜 이 지경이 된 겁니까? 네? 그게 말이죠.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신이 우주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쳐봤냐고! 너무 빠졌어? 오. 내가 너의 메마른 심정에 감성 주사 한 방 놔줄게. 자, 돼? 자! 여기는 감성진료소 여우 사이에 오셨습니다. 저는 닥터 윤입니다. 저는 닥터 정입니다. 잘했어. 연기 좋다 진짜. 역시. 이거에서 반한 거야. 반한 거야. 아니 좀 너무. 생각만 해도 설레이는 내 마음. 이게 지금 막 올라오는 거 아니야? 되게 안 온 거지. 아니야. 이거 봐봐. 초단위로 올라오고 있잖아. 자, 2015년 9월 18일 금요일 여우사이 첫 방송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들으셨던 곡 직접 좀 소개를 해주시죠. 아, 우리 주현미 선배님의 네. Again Meet. 또 만났네. 자, 주현미의 또 만났네요로 오늘 여우사이 첫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방송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께 좀 인사를 해주시죠. 닥터정 먼저 좀 인사를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처음으로 생애 처음으로 정식 DJ를 맡게 된 네. 예, 닥터정 정윤돈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Nice to meet you. 그리고 저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오늘은 여우사이 감성진료소입니다. 저희들이 여러분들의 메마른 감성에 이 사랑이라는 주사 한 방을 놔드리고 있는 방송인데요. 거의 지금 뭐 유희열 씨의 그 라디오 컴백을 네네. 예, 뭐 대한민국이 기다렸다라는 예, 그런 평가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계세요. 아까부터. 아니, 어떻게 뭐 방송에서 또 말 되는 소리 많을까?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도 좀 하고. 알겠습니다. 그 저희 옆에 있는 분까지 인사를 좀 잠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살짝 인사 한 번만 하고 치고 빠지죠.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우사이의 라디오 뭐 작가로 참여하게 된 유병재라고 합니다. 아, 박수 한번 치고 싶어요. 좋네요. 자, 이제 마이크 내려주시고요. 예, 이거 시간 내주셔도 됩니다. 오늘 오프닝 듣고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문자 콩을 통해 가지고 좀 막 보내주셨어요. 최수지 씨께서 도대체 무슨 설정이냐고. 우리 어떤 방송인 거예요? 짧게라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아, 갑자기. 아이고,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 어떤 방송이냐고요? 무슨 설정이냐고. 도대체 오프닝은 뭐고 이 첫 곡은 뭐냐고. 뭔 프로입니까 우리가? 저희들은 감성진료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은 항상 마음속 한구석에 어딘가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비어있는 그 마음 한구석을 사랑이라는 여기서 우리의 사랑을 이야기하자. 오늘 3시간 동안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예. 그래서 온전히 이렇게 희열이 형님의 목소리를 이어폰을 통해서 귀로 듣는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 네네. 막 흔들리려고 저희들이 지금 준비한 코너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닥터정 진짜 뭐 뭐랄까 내 옆에서 브래드 피트가 DJ를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게 하는 거 아니야. 천천히 해. 급해지고. 맞다. 조금만 더. 조금만. 천천히. 자, 저희들이 준비한 게 굉장히 많은데요. 먼저 1부에서 짧게 어떤 제목으로 코너가 시작이 돼요? 1부에서는요. 네. 지금 어디에서 듣고 있나요? 아, 좋은데요. 코너가 진행되는데요. 네네. 어떤 코너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를 문자와 콩 그리고 톡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 저 놀라운 점 중에 하나가 제작진들이 지금 밖에서 막 기다리고 있대요. 네. 네. 아,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신 장소를 저희한테 뭐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네. 직접 VJ분들이 출동을 하셔가지고 아, 대단하네요. 듣는 모습을 영상으로 네, 또 찍어주신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참여해주시면 저희들이 준비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죠. 노래는 CD2에 있어요. 마지막 CM입니다. 지금 어디에서 뭘 하며 듣고 있나요? 지금 어디서 안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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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일단 지금 어디에서 무엇하며 듣고 있나요? 이제 나오죠. 이거 내가 잘못 올렸어. 잘못 올렸어. 아, 그치. 잘못 올리셨네. 넘어가자. 지금 어디에서 무엇 하며 듣고 있나요? 음악을 저희가 안 틀어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지금 식은땀이 막 나고 있어요. 어디서 과연 이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신지. 자, 앞에 지금 사연들을 쫙 보내주셨어요. 방구석에서 홀로 쓸쓸히 듣고 있다고 우리 성정욱 씨가. 네네. 왜 방구석에서 듣고 있죠? 방 한가운데서 들어도 되는데. 방 센터에서 들어도 되고. 뭔가 좀 씁쓸함을 온몸으로 지금 채우느라 한번 느끼시려고. 박화영 씨는 이제 방에서 맥주 까고 듣고 있어요. 자, 김미진 씨. 어머, 파키스탄에서 듣고 있대요. 아, 이제 8시네요. 아이들도 듣고 있어요. 웃음소리 나올 때마다 따라오네요 라고. 파키스탄에서 어떻게 듣지 이걸? 네덜란드 유트 레우트에서 듣고 있고요. 하고 굉장히 유명한 동네거든요. 이게 되게 신기해요. 지금 캘리포니아 얼바인에서. 자, 얼바인 듣고 있고. 맛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이게 지금 이 방송이 전 세계적으로 좀 주목받고 있는 방송이에요. 특히 4대 천왕이신 정영도 씨가 라디오에 지금 처음 입문하신다는 얘기를 듣고서 시진핑과가 지금 좀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아,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렇죠. 네. 네. 지금 시진핑 그 주석하고 지금 오바마 일이 점점 커지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도 이런 방송입니다. 무시하시면 안 돼요. 네. 다 읽어요? 마음에 드시는 거 읽으면 돼요. 그래요? 네네. 제주 서귀포. 네. 대평리 반딧불이 가득한 곳에 듣고 있어요. 오~, 오. 저는 제 딸이랑 그 어디 한번 여행 갔다가. 결혼하셨죠? 몰랐죠. 예, 네, 그런 거 티를 안 내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그거를. 네. 제 그 아이가 그걸 보더니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을 하나 하는 거예요. 아빠, 그러면서 왜? 그랬더니 별들이 지금 밤하늘을 날고 있다고.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나보다 낫구나. 근데 그런 건 정확하게 얘기해줘야죠. 아니다, 반딧불이다. 별은 여기서 수억 강년이 떨어져 있고.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싶지가 않았던 거죠. 그게 그냥 벌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멋지다. 멋지다. 모습 한번 보고 싶어요. 은혜 씨가 지금 듣고 계시는 모습을 한번 살짝 찍어가지고 보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꼭 반딧불도 좀 찍히게. 아, 저희는 지금 낙상공원에서 여우사이를 성취하고 있습니다. 사랑할 거야. 지금 제 방에 혼자 램프를 하나 켜고 듣고 있습니다. 진짜 신기하네요. 어떻게 다 이렇게. 근데 실제로 아닌데 이렇게 보내는 건 아니죠. 아이, 라디오 특히 이 여우사이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정말 순수하신 분들이에요. 아니, 정말 뭐 아니 저 뭐 적도끼니에서 듣고 있어요. 뭐, 아닌데. 범위도 삼각지대에서 네, 듣고 뭐 있어요. 그런 건 아니겠죠. 최선화 씨. 해주세요. 아 이거 형이 해. 아니 이거 해. 아 이건 형 거야. 아, 요즘은 나는 이런 거 안 돼. 너가 해. 아
뭐 나는 괜찮아? 아니, 나는 괜찮아. 아 이걸 왜 아 여기 본인의 실수니까 소개해드려야죠. 라디오는 소통이에요. 네, 최선아 씨께서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호텔방에서 듣고 있어요. 여자랑 굉장하죠? 그냥 급하신 거죠요. 아, 그다 아, 그다음 게 있어요. 아, 있네요. 아, 야한 게 아니군요. 아,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엄마랑 듣고 있대요, 엄마랑. 어우, 깜짝이야. 아, 당연하죠. 저 아. 어머님이랑 같이 최선아 씨께서. 최선아 씨는 예전에 라디오 애청자 분이세요. 제가 이름을 기억하는 게 아. 오랜만에 놀려오셨는데 지금 이 라디오 들으시려고 어머님이랑 같이 아마 호텔에서 지금 하루 또 이렇게 푹 힐링하고 계시는 중인 것 같아요. 예, 예, 참. 아 이렇게 좀 다양하게 듣고 계시네요. 네. 어 여기 박진혁 씨. 저는 지금 합정동에서 매장 유리창 청소 중입니다. 역시 남들 잘 때 누군가에는 생업의 시간이 펼쳐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한번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우 사이를 하면서 저희들이 매번 여러분들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지만. 한 번도 여러분들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과연 어디서 어떤 모습인지 어렴풋이나마 추측을 하는데 정말 다양한 곳에서 우리가 같은 음악을 나눠서 듣고 있고 같은 얘기를 지금 들으면서 끄덕이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마치 꿈결처럼 여전히 희미한 그대 모습 천천히 그대 눈을 감아봐요 내 맘이 보일 테니 왜 넌 그렇게도 헤맨나요 밤에 혼자 일하면은 좀 외롭고 좀 쓸쓸한데 이렇게 뭐 사연을 보내니까 바로바로 답장을 해주니까 뭐 부담도 안 가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들 수가 있고 라디오는 좋죠. 가을엔 시를 쓰겠어요. 하면은 정영도 씨가 정말 시를 사랑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 좋아하시죠? 어마어마하죠. 최근에 쓴 자작시 중에서 혹시 제목만이라도 살짝 하나만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은. 아 이거는 아이고 센데. 한 번도요. 너무 아끼지 마세요. 시 쓴 거 많다고 들었는데 보석 같은 시 중에서 한 편만. 콧구멍. 두 콧구멍으로. 숨 쉬는 줄 알았지? 사실 한 콧구멍씩 번갈아 숨을 쉰단다. 그래서 콧구멍은 두 짝인 거야. 근데 이거 진짜야. 이런 식이 있어? 아니 아니 콧구멍은 진짜로. 아 진짜로? 어. 아 번갈아 숨 쉬는 거? 번갈아 같이 숨 쉬는 게 아니고? 자 우리 정형돈 시인의 콧구멍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많은 지금 시인들께서 우리 여우 사이에 와주셨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분이 이동훈 씨가 뭐 이동훈 씨. 예, 일단 제목이 간단하게 뭐죠? 썸이요. 뭐라. 썸이요. 오라. 울리는 까독이. 설레임을 남기는 그래 그 썸이여 오라 S.O.M.이 썸이여 오라 새천년 밀레니엄의 사이버 러버가 그랬듯이 썸이여 썸이여 제발 제발 오시라 그래도 와라 썸이여 그리고 남들 다 치떠는 유난스런 커플을 남기고 그 모든 외로움은
자, 이동훈 씨께서 보내주신 써미어 오라. 아, 작품 좋은데요. 아, 정말 지독하게 그 외로움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 네, 그런 한까지 서려지네요. 아, 그리고 정형돈 DJ가 우리 정 DJ가 소개를 쫙 낭송을 해주는데 끊어읽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아주 독특한 맛이 있는 현대시였습니다. 푸른 척하지 마.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시를 감히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학평론가 한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문학평론가 유병재 씨 나오셨습니다. 자, 이 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심사평을 좀 부탁드립니다. 라임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 네네. 시는 시인이 쓰는 것이 시는 시인이 쓰는 것이 그렇지 않나. 정말 예리하게 또 얘기를 해요. 가요계에 임진모가 있다면 예, 또 문화 쪽에는 유병재 씨가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시를 보내주신 김은경 씨 또 이 저희 DJ 유가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제목 사랑할 거야. 지은이 김은경. 분명히 빠졌잖아. 제목 분명 사랑일 거야. 지은이 김은경. 분명히 빠져가지고. 지하철에서 내 발을 밟은 남자가 활짝 웃으면서 나에게 미안하대요. 이거 사랑이죠? 전화를 받았는데 남자 상담사가 나를 위한 맞춤 보험 상품이 나왔대요. 우린 만난 적도 없는데. 아, 사랑. 사랑. 난 이렇게 미쳐가나 보다. 진짜 외로운 사람들 많나 봐. 자, 김은경 씨께서 보내주신 분명 사랑일 거야. 네, 일단 굉장히 좋은 작품인 것 같고요. 이거랑 써미오랑은 뭐가 다릅니까? 이 작품은 현대인의 고독과 소통의 부재를 잘 전달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써미오랑도 비슷한데? 현대인의 고독과 소통의 부재를. 아니, 써미오랑은 분명 사랑일 거야가 비슷해요. 현대인의 고독과 소통의 부재를. 그러면 뭐 이동훈 씨는 뭐 가고인이 뭡니까? 자, 문화평론가 유병재 씨, 과연 어떤 분을 드리는 게 좋을까요? 먼저 총평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심사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막상막하가 아니라 막상막하. 오늘의 시왕. 시왕? 장 보통 자왕 장원이라고 하잖아. 오늘의 장원. 써미오라의 이동은. 감사합니다. 써미오라가 분명 사랑일 거야보다 조금 더 짧아서. 네. 아무래도 좀 제가 지구력이 좀 딸리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과연 이 방송은 잘 될까요? 저희들이 제가 지금 진행을 하면서 느끼는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좋아요. 왜 나중에 두 시간 하는지 알겠어. 자. 정신 빨리 반씩 차리자. 네. 약간 좀 늘어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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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즈 해, 퀴즈. 퀴즈 갈까? 퀴즈 혹시 예비 문제는 없어? 응, 없어. 퀴즈까지는 안 갈 줄 알았어요. 11페이지로 가는 거예요. 가을엔 물건을 팔겠어요. 다음에 이걸로 간다고? 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또. 가을엔 물건을 팔겠어요. 가을엔 물건을 팔겠어요. 그렇습니다. 무릇 가을은 말이 살찌고 중고 거래하는 계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네. 네. 자, 가을에 물건을 팔겠어요. 코너 설명을 좀 드려야겠죠. 이게 중고 물품 거래 시간인데요. 예전 애인이 남기고 간 물건들, 뭐 처치 곤란하다 이런 물건들 내놓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했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반지라든지. 반지들도 있을 수 있죠. 액세서리. 뭐 명품 지갑도 있을 수 있고요. 있을 수도 있고. 뭐 등등등 아무거나 네. 내놓으시면은. 저희들이 이거 좀 중고 거래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가져가실 수가 없고요. 장기자랑을 통해서 이 물건들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물건 3개를 받았더라고요. 뭐 굉장한 물건들이 지금 도착해 있습니다.
백금 반지, 루비가 박힌 백금 반지입니다. 그리고 이건 못 구할 것 같은데 지금 H.O.T. 자서전, H.O.T. 자서전과 쿠쿠렐라를 H.O.T. 자서전과 쿠쿠렐라를 저희가 아, 세 가지 물품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벌써 많이 올라왔구나. 신청곡 같은 것도 있어요? 아직은 없고요. 없어요? 네. 그냥 이렇게 반응 문자가 많아요. 크크크. 탐나는 게 하나도 없네요. 죄송해요. 먼저 첫 번째 물건입니다. 가을엔 물건을 팔겠어요. 첫 번째 물품은요. 자.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루비가 박힌 백금 반지입니다. 별빛이 내린다. 정확하게 물품을 저희들이 좀 소개를 해드려야죠. 아, 이게 손이 굉장히 작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루비죠? 백금 맞습니까? 어, 그리고 루비를 가운데에 둘러싸고 있는 아주 깨알 같은 다이아로 추정되는 반짝거리는 지금 시가 어느 정도 나가는 물품 같나요? 이 정도면 네네. 크게 두 장 가야죠. 아, 크게 두 장. 2만 원 봅니다. 저희들이. 네. 네. 자. 아,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네. 자, 물건 내놓으신 분과 전화 연결을 지금 해놨습니다. 자, 전화 연결 해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본인 소개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용인에 사는 그냥 반짝이 엄마라고 해주세요. 용인에 살고 계시는 반짝이 어머니. 아유, 결혼하셨군요. 네네. 그러면 이 루비 반지는 지금 네네. 형님께 받으신 거예요? 아니요. 전 10년 전에 그 사귀었던 남자친구한테 받은 건데 커플링을 하고 제가 이제 약간 보석이 박힌 걸 좀 받고 싶다. 네네. 그렇게 했던 이제 그걸 이제 추가로 이제 사준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되게 마르고 손가락도 얇아가지고 약지에 맞았었는데 이제는 이제 들어가지도 않네요. 반지가. 아,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그때 당시 시가 어느 정도?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요. 네. 35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 진짜로요? 이거 누가 봐도 이거 백금같이 안 보이는데. 얼핏 보면 그 루비가 박힌 쇠금 반지 같거든요. 네. 어, 근데 그때 당시에 35만 원이면 지금 어마어마한 가격이 돼 있을 수 있겠죠. 금값이 더 떨어졌으니까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 네. 예, 저희들이 이거 물건 되게 소중한 분에게 저희들이 한번 잘 넘겨보도록 할게요. 전화. 여보세요. 네, 임유정 씨 맞으세요? 안녕하세요, KBS 라디오인데요. 네, 김재열 씨 맞으시죠? 이아영 씨 맞으세요? 네, 배정민 씨. 저희 지금 대기 상태로 들어가니까 계속 끊지 말고 계속 듣고 있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오, 대박. 청취자예요? 네, 1번에 전화 연결했어요. 첫 번째 그거요? 네, 중고나라 첫 번째. 네네. 자, 시가 그때 당시에 10년 전에 35만 원 상당의 물건입니다. 자, 이 물건을 탐내하시는 분들 저희들이 전화 연결을 좀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분과 저희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스피드하게 저희들 진행합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강원도 삼척에 살고 있는 배정민입니다. 아, 삼척에서 지금 듣고 계시네요. 이 물건 굉장히 네. 탐나셨나 봐요. 네, 반지에 대한 로망이 좀 있어서. 아, 반지 매니아시군요. 반지 패티시가 있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바로 장기자랑 들어가도록 할게요. 어떤 장기자랑 준비하셨나요? 저 성우톤으로 여러 가지 목소리 연기 해보려고요. 아, 좋죠. 이 심야 시간에는 바로 요 목소리 연기가 최고입니다. 자, 준비된 거 장기자랑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엘사 안나 해볼까요? 네네네네네. 네. 파티는 끝났으니 성문을 닫아라. 엘사? 아니 잠깐만. 왜 세상을 그렇게 내치는데 뭔가 그렇게 두려워서. 그만. 네, 두 번째 지하철 안내 방송. 이번 역은 고속터미널 역입니다. 내리시는 왼쪽입니다.
기관역은 승강장 차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 재산님 지금 이걸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거실에서. 가족분들 안 깨세요 지금? 엄마는 저기 멀리서 지켜보고 계시네요. 이 시간에 무섭겠다. 하지만 또 있는데 어린애 목소리. 오, 이거까지 들어볼게요. 네, 좋아.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으면 할 수 있어. 친구들 도와줘. 알았어. 도와줄게. 어우, 잘하신다. 그 여자친구 있으세요? 네. 남자친구? 없어요. 커플링을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이분. 못쏠.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이 여우 사이가 커플링을 한 번도 못 해봤다라는 분께는 예 바로 드리죠. 이게 또 주세요. 아 진짜요? 네. 저는 딴 거보다도 아까 그냥 한 번도 커플링을 못 해봤다라는 것에 마음이 좀 흔들려가지고. 그래요. 뭐 이렇게 그 오픈빨이 한 것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좋은데요. 아 좋은데요. 여기가 계속 대기실인데 어떡하지? 두 번째 물건 H.O.T. 자서전 먼저 가나요? H.O.T. 자서전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 진짜네. 와. 아 정말 그 추억이 느껴지는 좀 빛바랜 책장들 있잖아요. 아. 요즘엔 구할 수가 없는 작품이죠. 자서전이라고 하면. 야 하이텔이 나와 하이텔. 아 철리야. 우쿨렐레도 지금 앞에 와 있는데요. 이거 튜닝기까지 장착이 돼 있습니다. 바로 이분과 전화 연결. 이 물건을 보내신 분과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네.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아 연남동 사는 이아영이라고 하고요. 아 이아영 씨. 네. 예. 아유 이 물건 귀한 건데 이게 어떤 추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 그 자서전은 네. 초등학교 때 그 저 몰래 저를 좀 좋아했던 남자 친구가 제 사물함에다가 넣어놨더라고요. 아, 선물로. 네네.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 누나 거. 책을 훔쳐다가 제 사물함에 넣어놔가지고 제가 그 선배 언니한테 되게 많이 혼났었던 추억이 있었어요. 그 작물을 죄송합니다. 그럼 우쿨렐레는요? 아 우쿨렐레는 저의 이제 그 전 남자친구가 제가 그 그래서 기타를 먼저 사줬다가 제가 그걸 안 치니까 우쿨렐레를 또 사주더라고요. 네네. 그 남자친구랑 헤어져가지고 그것도 좀 내놓으려고요. 이거 어느 정도 받고 싶으세요? 지금 이 두 물건이 사실 이게 저희 중고물품에다 내놨을 때 이 정도 돈은 네. 좀 받아야겠다. 사실 자서전은 네. 제가 굉장히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하는 이제 오빠들의 이야기를 담은 거라서 진짜 이게 세월이 다 느껴져요. 네. 그래도 한 뭐 100만 원쯤. 100만 원이요? 네. 100만 원이요? 아마 저는 이제 다음에 이제 HOT가 재결합을 하게 되면 그게 가격이 굉장히 많이 뛸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00만 원을 지금 원하신다고 네. 하셨습니다. 요즘에 청년 실업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한 몫을 노리고 계신다는 한탕을 노리고 계신다는 느낌이 강하게 네. 자, H.O.T. 자서전과 우쿨렐레를 원하신 분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진짜 우쿨렐레인데 한번 소리가 나요. 구하바 구하바 나는 못하네. 자, 이거 튜닝이 굉장히 잘 돼 있는 지금 우쿨렐레입니다. 구하바 완벽하게 연주해 드렸고요. 자, 첫 번째 분과 우쿨렐레와 H.O.T. 자서전 원하시는 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자, 본인 소개 먼저. 예, 안녕하세요. 성수동에 살고 있는 서정덕입니다. 아, 정덕이요. 서경덕 씨. 정덕이요. 예. 화나셨나요? 아, 예. 죄송합니다. 그 변태 천왕 분들 그 오늘 라디오 DJ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예? 변태 천왕이라고. 예. 아, 변태 두 분 합치면 변태 천왕이더라고요. 아, 예. 이분 굉장히 재치 있으신 분이세요. 네, 좀 화도 좀 있으시고. 아, 지금 어디서 지금 전화하고 계세요? 아, 지금 퇴근길인데. 네. 전화 연결을 해준다 그러고 지금 한 20분째 이러고 있어요. 지금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길거리세요, 혹시?
아니요, 차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들으면 미친 사람 소리 듣죠. 아, 차 안에.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신 작지자랑은요? 날이 밝아 오니까요. 조금 있으면. 네. 닭소리 한번 내보도록. 닭소리요. 아, 예. 신화 FM 라디오에서 가장 원하는 게 닭소리예요. 아, 뭐 새벽당은 뭐. 네, 서울에서 성수동 쪽 달기거든요, 이게. 네네. 네. 예. 그러니까 차마 이걸 집에서 못하겠죠, 그렇죠? 네. 정도 씨. 예. 이제 편하게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뭐라도 보내주실 걸로 생각하고 두 분의 DJ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앞으로 유병재 씨까지 번창하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아, 시원시원하시다. 이분이 다음 분을 위해서 빨리 또 진행을 해주셨어요. 네. 바로 다음 분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본인 소개 먼저 부탁합니다. 네, 저는 이태원에 살고 있는 에스더라고 할게요. 에스더 씨, 알겠습니다. 네. 자, 준비하신 장기 바로 들어갈게요. 제가 오늘 할 거는 네. 저는 19년째 지금 ZT팬으로 살고 있는데요. 아, 진심이 네, 제가 오늘 자서전을 딱 얘기를 듣고 귀한 거죠. 장롱 안에 있던 플루트를 꺼냈어요. 플루트요? 네. 예. 이 밤에 플루트를 한번 불어볼까 해서 캔디를 불어볼게요. 아, 플루트로 H.O.T. 캔디. 네. 새벽 1시 55분에. 알겠습니다. 새벽에. 아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아유 잘 들었고요. 땡이고요. 저희 광고 좀 잠깐 들을게요. 죄송해요. 네. 지금 이제 57분 20초에 광고 끝날 테니까 1분 채 안 남아요. 선물 결국 안 줬네. 근데 이 중에서 선물 줍시다. 지금 이 플루뿐에도 너무 열심히 잘하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을 주고 끝내는 걸로. 자, 가을에 물건을 팔겠어요. 사실 지금 두 분 다 너무 정성스럽게 이걸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장기자랑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이 두 분 가운데서 한 분을 뽑아서 저희가 선물을 좀 드리죠. 어떤 분 드리면 좋을까요? 이번엔 우리 정 DJ가 뽑아주세요. 두 분 중에 마음에 드셨던 근데 분. 근데 아무래도 이런 걸 또 하면 또 우리 또 유병재 과장님이 또 선물 기가 막히게 주시죠. 예. 어떤 분 드릴까요? 저는 플루트 연주해 주셨던 분. 자, 플루트 연주하신 이태원에 계시는 그분께 저희 선물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나겠습니다. 원 틀면 돼? 네. 제가 로송 받아온 거. 아, 이게 네가 받아온 거야? 이거 왜 이렇게 안 들리지? 로고송이라는 게 필요해. 로고송. 오, YG 있으니까. 그니까 그래서 그날 GDN 탑이 너무 좋던데? 그럼 이건 병재가 해오는 걸로? 병재가 해오는 걸로.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제 기도를 계속 해야죠. 기적이 일어나게. 로고송 어떻게 됐어요? 아. 이제 내일 모레 녹음실 예약해가지고 갈 거거든요. 아, 진짜? 현석이 형은 뭐? 아니 이제 지용이한테 연락만 해. 지용이한테 연락만 해. 진짜? 디디한테 친구잖아. 예, 네, 근데 죽기 전에 딱 한 번만 부탁하려고 했는데 여긴 아니에요. 볼펜으로 책 해놓은 게 있거든요. 아니, 수정 안 된 거예요. 선생님, 잠시만. 원, 투로 붙여달라고? 이제 뭐해? 어? 드라마 원고 온 것 같아. 2부로 넘어가면은 보통 2부 시간대에는 심야 시간대에는 여기에 에세이라는 게 있어. 근데 꼭 에세이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안 하든지 라디오 드라마를 하든지. 그래, 병재 있으니까 꽁트 하나 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에세이를 최초로 격동 그런 느낌으로 드라마로 만들면 어떨까. 그러나도 병재가 있으니까 꽁트는 하나.
아, 이 앞에 나오는 드라마만 20분짜리야? 대하 드라마야? 10분에서 15분은 가겠더라고요. 아, 길구나. 네. 형이 노래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 노래를 전혀 모르면 또 안 되니까 돈 봐야 돼. 장르도 좀 섞어봤어요. 작가이자 감독. 작가이자 감독. 홍상수 선생님. 드라마 관련 큐는 다 밖에서 합니다. 5, 4, 3. 당신의 죽어가는 감성 세포를 살릴 골든 타임. 메말라가는 심장의 주사 한 방 필요하지 않으세요? 안녕하세요. 감성진료소 여우 사이의 카운슬링 닥터 유병재입니다. 모두가 잠들어있는 이 깊은 새벽, 지긋지긋한 외로움은 더 기승을 부리기 마련이죠. 오늘은 과연 어떤 손님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우리 감성진료소를 찾아주셨는지 문을 열어볼까요? 김간호사, 환자분 들어오시라고 그래. 네. 아이고 힘들다. 아니, 그거 조금 걸었다고 뭐가 힘들어, 이놈의 영감탱이 진짜. 이 얄망구 조용히 새파란 게 어디서 있니? 아니, 새파랗긴 누가 새파랗다고 그래요? 나 27년생이야. 나 빠른이야, 빠른. 90도 안 된 게 어디서 있니? 저 선생님? 저 여기가 감성진료사가 맞나? 네, 할아버님 무슨 일로 오셨나요? 그게 실은 말이야, 우리가 이혼을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다우. 근데 혹시 왜 이혼을 하려고 하셨는지? 우리도 처음엔 사이가 좋았지. 맞아요, 우리 아주 정다웠다고. 우리 부부는 동네에서도 유명한 인꼬부부였다네. 하루가 멀다고 사랑을 나누지 비바람이 불어도. 천둥 번개가 쳐도 햇볕이 쨍쨍 맑은 날에도 사랑을 나눴지. 아니, 그것뿐이요? 난 항상 남편을 위해 요리를 했는데 내 특기는 된장찌개였는데 말이야. 우리 반복하는 된장찌개를 정말 잘 끓이지 않나? 야, 선생님 짠잖니? 그땐 참 좋았어. 그리고 여름엔 정답게 바다로 놀러도 갔었지. 파도 소리가 아직도 귀에 선명해. 파도 소리. 파도 소리. 파도 소리. 파도 소리. 어제 다음 곡 개구리 갈게요. 계곡에 놀러 갔을 땐 말이야. 아니, 그래서 개구리도 많이 울어댔죠? 무슨 거지? 아, 그리고 같이 제주도 놀러 갈 때, 어? 조랑말. 조랑말이 엄청 뛰어다녔잖아, 조랑말. 조랑말. 하마 있지 않았어요? 하마? 하마 있었지. 이거 아니야. 하마 있지, 호랑이. 그 귀여운 귀엽냐지, 여보. 어떤 거요? 소금쟁이. 소금쟁이 울음소리가? 소금쟁이가 하마. 오, 대박. 아, 효과음 최고였다고. 아, 최고였네요. 아, 정말 저 이렇게 소리 내는지 몰랐어요. 예, 지금 옆에 네. 사실 여러분들께서 못 보고 계시지만 강호님 직접 여기 청취자분들께 여우사의 네. 청취자분들께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아. 저 KBS 음향효과 감독 안익수입니다. 아. 지금 마이크도 굉장히 애매하게 해서 앉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소리를 생각해서 직접 만드시는 거죠? 네. 소리, 모든 소리를 만들어내서 이제 청취자가 다 이렇게 상상으로 알아듣게끔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시는 분이라고. 효과의 안익수 많이 들었어요. 아니, 그럼, 아까 그 중에서 제일 신기했던 게 호랑이 소리 어떻게 내셨던 거예요? 다시 한 번만. 아, 빨래판으로. 이게 이제 이거는 엄마 호랑이. 좀 큰 거는. 네. 약간 청년 젊은 호랑이. 오. 중간중간에 나무 소리도 나고 하네요. 완전히 똑같은 호랑이가 섭하죠. 아,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늦은 시간까지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효과의 우리 안익수 감독님께 박수 한번. 또 다른 것도 좀 있는데 너무. 아우 그래요? 근데 지금 시간이. 아, 예, 이거 부엉이 하나만. 부엉이 밤이니까. 부엉. 네, 부엉이 하나 하고. 네. 당신의 죽어가는 감성 세포를 살릴 골든 타임. 메말라하는 심장에 주사 한 방 필요하지 않으세요? 김 간호사, 다음 환자분 들어오시라 그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독특한 환자분이시군요. 어떻게 오셨나요? 저는 뮤지컬 배우인데요. 모든 말을 노래로 하는 직업병에 걸렸답니다. 원래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으셨나요? 물론 있었죠. 그럼 꿈을 이루신 거네요? 그럼요. 그래도 꿈을 이루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가만 보면 사람들은 늘 걱정하듯 말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창피해요. 죽을 것 같아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정규라는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내 정신 좀 봐. 죄송해요. 사실 저도 모르게 그만. 네?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그만 병재 죽일 거야. 네, 알겠습니다. 보자.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 이거 차트가 어딨지? 아, 환자분 죄송하지만 거기 뒤에 차트 좀 주시겠어요? 대박이 너무 길어. 예, 차트요? 예, 차트가 어디에 있나요? 뭐야? 음악 조금만 키워주실래요? 너무 창피하거든요. 제 목소리가 너무 커서. 뒤에 키우세요. 원하신다면 저 받을게요. 허나 그녀만은 제게 그녀 하나만 그녀 하나만 허락해 주소서. 노래 진짜 못한다. 소름 돋아. 저 그만 가볼게요. 아, 안 됩니다. 주사 맞고 가셔야 돼요. 네, 주사요. 주사는 너 왜냐 하면 제 엉덩이가 제 엉. 너 이제 죽을래 진짜? 너 이제 죽을래 진짜? 기어는 엉덩이는 빨개 빨간 건 이열이 이열이는 왜 모르지. 왜우 빨간 건 희열이. 대본을 제가 어제만 받았어도 그 대본을 다 찢어버렸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근데 레귤러로 간다면 라디오 극장은 뺄까 합니다. 자, 감독과의 만남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장 유병재 씨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댓글들이 뭐 난립니다. 네. 네. 유병재는 뭐 역시 라디오 드라마는 하지 마라.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고. 유병재가 잘못했네. 지금 또 사연들 중에 대다수가 우리 효과해 주신 감독님이 가장 고생하셨다고. 네. 그분은 무슨 죄냐고 지금 이 시간에 불려 나와가지고. 네. 사실 효과 감독님도 흐름 많이 끊어먹었어요. 호감을 먼저 말씀드려도. 아 좋네요. 네. 두 분께 사과를 좀 받고 싶다는 데. 받고 싶다고요? 아 받고 싶다고요? 네. 여기 대본 썼을 때 다들 좀 난리가 났었거든요. 라디오 PD님들이나 뭐 작가님들이. 아, 천재 아니냐, 이런 작품을 어떻게 하루 만에 쓸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좀 약간 과격한 표 좀 한번 써보자면 진짜 연기를 더럽게 못하시, 더럽게 못하시. 10%가 살아남는다면. 네네. 이 라디오 극장을 또 들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더 준비를 많이 해서. 지금보다 더요? 네. 네. 더 좀 길게. 더 길게? 저희 삶이 짧았던 것 같은데 더 길게 준비 많이 해가지고. 아, 원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예요? 저는 한 솔직히 한 40분 생각하고서 왔어요. 아, FM 라디오 심야에 40분 동안 연기를 하는 거예요? 3시간 방송이니까 그쵸, 40분 정도는. 이 정도는 해줘야 네네. 대본에 기승전결이 나온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 3부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아, 깔끔하다. 나 지금 전화 한 통만 하고 올게요. 병원에다가 전화 한 통만 하고 올게요. 와, 막 아플 정도야. 형돈아, 방송에서 살짝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 너 아픈 거에 대해서. 우리 형돈군이, 형돈군이 좀 아파요. 많이 아파요. 완전 투혼 상태, 방송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지. 병원에서 입원하고서 지금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또 잠깐 나와가지고. 근데 본인은 자기 아프고 그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도 않다 방송에서. 아니 이게 지금 한음이 올라오고 열이 올라오면서 폐 기능을 잠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멈추게 하고 그런 약이 있더라고. 근데 얘가 되게 속상해할 것 같긴 해. 형돈이가 왜냐하면 되게 좋아했거든 이거 시작하면서. 굉장히 전 라디오가 처음이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가족 같아서 되게 좋네요. 라디오가 딱 이렇게 숨소리까지 다 들리고 해서 고마워하게 될 거예요 저한테. 미쳤나? 오 진짜 재수없어. 네, 좀 아파요 약간. 와. 끝나? 아니 아직 집 40초 남았어요. 인터뷰 하다가 집에 가면서 나랑 형 왜 그래 좋아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이건 방송처럼 이렇게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송이기도 하지 그랬더니 아니 근데 형 이건 그냥 진짜로 와가지고 우리 막 속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병재랑 시어리 형 둘이 살아요. 진짜 그래야 되고 싶다. 아 진짜 몸이 아 이 첫방 때 이러냐. 아 빨려 때. 오늘 굉장히 좀 어선해요. 여우 사이가 오늘 처음 문 열어가지고 사건 사고들도 좀 있기도 하고요. 네. 아 질려서라고 하기엔 네네. 상태가. 네. 근데 오늘 형도 씨가 약간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아 네. 이게 지금 예 첫 방인데. 네. 아 파일럿인데. 아 이제 첫 방이죠. 유열님께서 움직이셨는데. 네. 아, 지금 뭐
뭐가 나가지 않았네. 네, 지금 살짝 음향사고들이 밖에서 지금 문틈 사이를 약간 새기도 하고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저희들 갈 길을 꼿꼿하게 가면 돼요. 그러니까 네. 이 많은 사람 중에 한 두어 명은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가는 길도 남경 씨도 되게 불안해하더라고. 뭐가 불안한데? 이게 라디오 곧 생방이잖아. 그래서 모든 게 너무 그 TV랑 다른 게 TV는 약속된 플레이를 하잖아. 근데 라디오는 약속된 게 없어 사실.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무지하게 짜고 들어가는 거야. 이 정도면 완벽해. 이 정도면 완벽해. 아 지금 음악을 저희가 안 틀어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지금 식은땀이 막 나고 있어요. 광고 끝나고 로고 치셨어요? 안 쳤어. 근데 뭐 로고 같은 거 나갔는데? 지금 뭐 그거 나가지 않았네. 네 지금 살짝 음향사고들이 방금 사고죠. 방금 사고죠. 아 손을 이렇게 만드실 때 손 이렇게 떠시더라고요. 그것도 처음 어이가 없어가지고 와 내가 그냥 저 거친 말로 미쳤나? 이런 적이 없는데 그 긴장을 했던 거는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역시 진짜 뭐가 잘못되려고 그러나. 아 눕고 싶다. 모르겠다. 막 해보자. 되겠지 뭐. 그리고 이제는 그냥 차분하게 우리 가면서 좀 소통 많이 해가면서 여기 아까 그 일반 사연 가지고 일반 사연 몇 개만 주고 이 시간대라는 뭐 라디오를 안 들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더 담백하게 가는 것도 재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대가 그냥 얘기하고 싶어서 안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우사의 여기서 우리의 사랑을 이야기하자 많은 분들께서 지금 외로움에 지금 몸부림치고 있기도 하고요. 감성이 메말라서 지금 바짝 타들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지금부터 좀 따뜻하게 유병재 씨와 함께 우리 셋이서 네. 프리허그를 팍 해서 빨간 약을 지금 이 심장에 발라드리죠. 아 근데 지금 뭐 아, 이 시간에도 네. 아 이렇게 지금 빨간약 처방을 하실 분들이 많군요. 많아요. 생각보다 네. 많아요. 네. 윤보라미님께서 네. 아 이제 방송 끝나면 꿀잠 자야 되는데 모기가 스쳐 지나갔어요. 소름. 아, 해주는데 네. 모기가 문다는 거는 피가 있다는 거잖아요, 몸에. 얼마나 좋습니까, 피부자. 그러니까 부럽습니다. 아이고. 따뜻하시죠? 야 지금 뭐 견혜진님께서 네? 벌써 크리스마스 날 혼자 있을 거 생각하니까 우울하다고. 아, 빨리 약 칠해주세요. 나이트를 가세요. 나이트. 석가탄신일 날 혼자 있는 건 아닌 거 아세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혼자 있을 거. 생각해보세요. 이거 뭐? 아, 일생을 딱딱 얘기를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자, 충분히 따뜻해지셨죠? 우리 혜진 씨. 지금 너무 따뜻해가지고 지금 눈물 한 방울 또 흘리고 계실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내가 라디오랑 아니에요. 좋아요. 자, 그리고 홍은정 씨가 보내셨네요. 오빠, 저 드디어 남미행 비행기표 끊었어요. 맨날 바쁘게만 달려오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저한테 쉬는 시간 좀 주려고요. 저 그래도 되겠죠. 42일간의 여행 잘 다녀올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진짜 오랫동안 길다. 갔다 오시네요. 한 달 넘게. 근데 이게 42일이라고 하면 뭐 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정작 우리들은 우리를 위해서 좀 쓰는 시간은 굉장히 좀 아까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시간. 맞아요. 그래서 42일간 우리 홍은정 씨랑 얼마 훨씬 더 오랜 시간 일을 하실 수도 있고 잠깐 쉬겠다 이제 잠깐 멈추겠다라고 얘기해 주셨던 거 그 충분히 되죠. 네, 좋겠다. 부럽네요. 지금 잘 다녀오실 건강하게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행복하게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오세요. 우리 가을 시사연 하나 소개할까요? 네. 정말 오랫동안 원하던 목표를 이뤘어요.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흐느끼게 울었어요. 스스로도 그렇게 우는 제 자신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겉으로는 강한 척하면서 티 안 내려고 했는데 정말 간절했었나 봐요. 이젠 좀 즐기면서 또다시 새로운 목표를 위해 걸어가야죠. 아 근데 원하던 목표를 가지고 흐느껴 울었대요. 그게 마음 아파요. 우리는 요즘에 너무 강한 척하면서 사는 걸 강요받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우리 너무 강해야 돼. 맞아. 지금 같은 네. 세상 속에서는 안 강하고 마음 들키고 드러내고 그러면은 어디 가가지고 되게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좀 뭔가 겁낼 줄 아는 용기가. 맞아. 그러니까 너무 겁을 내지 않고 강한 척하는 게 약간 그게 멋있는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소름 돋는다. 울고 싶을 땐 울고 힘들 땐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 지금 그러면은 진정한 용기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시간 솔직한 속마음 뭐 하나 있으면 딱 끄집어내봐요. 저는 일단 제일 지금 집에 가고 싶고 원래 하기 전에는 아 진짜 전교 되면 너무 힘들겠다 걱정이 있었는데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걱정을 좀 많이 덜어놓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전교가 된다면 만약의 경우 네. 기적처럼 그럴까요? 인증하선 좀 솔직하게 서로가 말씀을 솔직하게 하자. 솔직하게 해보세요. 시간 없어. 우리 너무 강한 척하면서 살았어요. 네. 겁낼 줄 아는 용기 한번 내볼게요. 저,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한 명은 옷을 벗을 것 같거든요. 한 명은 옷을 벗을 것 같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밖에 계신 분들도 지금 이렇게 막 하고 계시는데 좀. 저는 그게 웃긴 거예요. 제작진 지네들은 아닌 줄 알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몇 분 PD가 지금 발을 빼면서 집에 갔다는 소문이 있어요. 우리 성현 PD랑 그 성원 작가 없어졌어요. 그 같이 앉아있다 없어져 버렸어. 이제는 라디오 부스에 딱 우리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쓱 발을 빼는 거지.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우리 잘못은 아니에요. 그럼요. 이거는 라디오를 누가 세 시간 아니에요. 대면 이상한 거죠. 그럼. 아 이제 속마음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을 하네요. 정영도 씨가 오늘 꼭 DJ가 되면 틀고 싶었다라는 곡 있잖아요. 아 우리 패티김 선배님의 네네네. 이별이라는 곡입니다. 왜냐면 제가 볼 때는 아 오늘 이별이에요. 막방입니다. 진짜 노래가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정말 어쩌다 생각이 날 거야, 그죠? 망했다. 이거 진짜 망했구나. 오늘은 속상해. 왜냐면 이게 마지막 방송이라는 생각을 하면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을 잊을 수는 없을 거야. 산을 넘고 멀리 멀리 헤어졌건만 이게 뭔가 어깨에 힘이 꽉 들어가 있었던 창피하고 후회돼. 화이팅! 생각이 나겠지. 8월의 크리스마스 한여름에 눈이 내리면 같은 마음으로 혹시나 일말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다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잘할 수 있는데 너한테 잊을 수는 없을 거야. 이제 시간이 벌써 2시 49분이에요. 저희 벌써라고 그... 생각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도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시죠. 현지 지금 가방 냈어요. 아, 벌써 이제 가겠다라는 거죠. 이제 가겠다는 거죠. 아, 뭐 뒤도 안 돌아볼 생각이에요. 어떤 라디오계 저주받은 걸작 같은 느낌. 그 시대를 너무 앞서가면 그죠? 그 현 시대의 사람들한테 그 손가락질 받을 때가 있잖아요. 네. 시대가 앞서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시대가 계속 앞서가.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정 DJ의 끝인사 이별 인사 듣겠습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라고 지금 대본에 적혀 있는데 일단 죄송스러운 마음이 크고 이 멘트가 마지막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매주 밤 12시에
만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인연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네요. 좋네요. 저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정형돈이라는 동생과 유병재라고 하는 동생과 이 시간에 이 스튜디오에 앉아서 어찌됐건 간에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음악도 하고 실수투성이고 뭐가 막 당황하고 이러고 있는 이게 시간 한참 지나고 나면 물론 집에 가면 이불 킥하겠지만 굉장히 이게 오랫동안 기억 속에 남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좋은 반응이 없어서 없어진다면 이 저희 윤성현 PD나 라디오 여기 듣고 계시는 관계자분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혼자 DJ로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 혼자가 누군지는 모르죠. 네. 저 혼자 그래도 좀 어떻게. 자, 우리 이제 마지막 곡을 이 시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끝곡을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끝곡이 나가면은요 여러분들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곡 소개해 주세요. 아, 때는 바야흐로. 네. 예, 호돌이가 활기치던 그 시절 88 올림픽 때 국민의 노래였던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 아, 끝곡으로 정말 상투적인 끝이네요. 자, 쟨 뒤도 안 보겠다라는 거지. 그렇죠. 자, 이 곡을 남겨드리면서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끝인사 빨리 해주세요. 저 끝인사요? 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봬요. 여러분, 안녕. 자, 그리고 행복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여기는 세상이 느려요, 라디오는. 그리고 좀 덜 치열해. 그럼 여기 왔을 때, 오, 고맙다. 아, 여기는 변하지 않았구나. 아, 그래, 여기는 좀 숨 쉴 수 있는 곳이었지.